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Good morning. 오랜만에 아침에 이렇게 찾아왔지만 오늘은 좀 유달리 신나는데요. 내일부터 오래 쉰다. 야호. 사실 쉬는 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연휴 찾아오는 빅세일 소식 갖고 왔죠. 연휴를 맞이해 OCO 초특가 특별 할인전이 시작되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스토커즈 추가 17% 할인까지. 용돈 받으신 거 막 쓰지 말고 이럴 때 현명한 소비하자고요. 자, 그럼 연휴 초특가를 맞이해 골라본 키미픽 보러 가실까요? 우! Stalkers. 첫 번째 룩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되게 담백한가 싶지만 포인트 디테일이 살아있는 룩. 리얼 레더가 16만원까지 다운된다길래 냉큼 데려왔죠. 리얼 카우 스웨이드로 매트한 터치감에 스웨이드 특유의 결감이 좀 시크하면서도 포근한 느낌을 주고요. 어느 정도 두께감 있는 레더라서 탄탄한 편이고 무게감도 어느 정도 있는 편이긴 합니다. 여유로운 실루엣에 기장감은 크롭해서 전체적인 비율 챙겨주고 트렁크 형태의 자켓으로 절개 라인 포인트 되면서 오픈 카라 스타일로 뭔가 좀 더 시원섹시해 보이는 스타일. 시크한 느낌의 블랙과 가을 감성 물씬 풍기 톤 다운된 브라운 둘 다 예쁘네요. 요즘 스웨이드 레더 아우터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리얼 레더가 16만원이면 이때 가야지. 이너는 어떻게 보면 요즘 대세죠. 체크 셔츠 코튼 린넨 홍방으로 시원한 느낌이 살짝 나는 매트한 터치감에 두께감도 적당해 단품 이너 활용도 좋습니다. 잔체크라 부담스럽지 않고 좀 은은한 느낌이에요. 너무 오버하지 않게 툭 떨어지면서 적당한 기장감이라 호불호도 없을 것 같네요. 아직 큰 체크 셔츠 어려우셨다거나 잔체크를 찾고 계셨다면 이거야. 여기에 팬츠는 핀스트라이프 팬츠 가져와야지. 이번 시즌 진짜 클래식한 무드로 핀스트라이프 팬츠 핫하잖아요. 올 혼방 소재로 매끈한 듯 매트한 터치감에 두께감은 적당했고 핀스트라이프가 너무 강하지 않고 은은한 스타이프로 들어가져서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앞으로 원턱을 잡아주면서 적당히 와이드하게 떨어지는 실루엣으로 주황 팬츠핀은 뭐 말해 뭐합니까? 믿고 사는 거지. 무난하게 포인트 챙겨주는 블랙과 좀 더 감성진 느낌의 차콜. 두 컬러로 이건 취향 차이. 여기에 조미료까지 얹어야 됐어요. 슬림타이. 올 실크 혼방 특유의 조직감이 은은하게 보이는데요. 광택감도 진짜 은은하게 들어가져서 포멀 캐주얼 왔다 갔다 하시기도 좋을 것 같아요. 적당히 슬림한 폭에 길이도 적당해서 활용도 좋고 소검에는 스트라이프 패턴으로 반전 매력. 소검을 억지로 숨기지 않아도 조금 러프한 맛이 이제 매력 포인트인 거죠. 조미료템 가끔 정가 주면 좀 서러울 때 있죠? 할인할 때 겟. 슈즈로는 요즘 스타일인 뮬, 근데 좀 더 자기 주장이 강한 스타일로. 스웨이드 소재로 부드러운 듯 매트한 터치감에 특유의 결감으로 포인트 주고 워터프루프 소재라 관리도 어렵지 않아요. 살짝 엄지 발가락? 같은 독특한 실루엣 때문에 눈에 들어왔는데 그렇다고 또 막 부담스럽지 않은 느낌이에요. 생각보다 가벼운 무게감에 4.5 굽으로 자신감까지 챙겨주는 휴즈템. 이렇게 도전하는 스타일도 할인할 때 해주시면 좋죠. 저는 요거 할인할 때 도전해보려고요. Stalkers. 다음 룩은 살짝 그랜파 코어, 빈티지함을 살짝 담은 그런 룩? 먼저 아우터는 동양적인 미가 살짝 느껴지는 말렌의 자켓을 골라봤는데요. 요즘 아우터들 은근 비싼 편인데 할인 다 때려박으면 12만원대 괜찮지 않나요? 올 혼방 소재로 부드러우면서 멜란지한 컬러감이 오묘하니 빈티지하면서 우아하고 세련된 느낌입니다. 전체적으로 10개 툭 떨어지면서 싸게 단추와 루프, 포켓으로 담백하게 포인트 생겨주고요. FW 시즌 이너랑 레이어링 룩 연출하기 딱 좋겠더라구. 차분하면 서도 부드러운 베이지와 도시적인 느낌이 나는 차콜, 요 두 개 예쁩니다. 뭔가 디자인적으로 유니크해서 더 좋더라고요. 이너로는 발레트의 스트라이프 셔츠. 톤온톤으로 보일듯 말듯한 스트라이프 패턴 저 셔츠가 너무 예쁜 거예요. 스트라이프 간격도 일정하게 들어가 준 게 아니라 심플하면서도 캐주얼하게 포인트 살려주는 느낌. 여유롭고 루즈하게 떨어지는 실루엣이라 단품으로도 감절기에 아우터처럼 툭 걸쳐줘도 예쁠 것 같네요. 고즈넉한 가을 느낌 물씬 풍겨주는 베이지, 브라운 두 가지 컬러 모두 활용하시기 좋을 컬러감으로 나왔는데 네, 맞아요. 이건 제가 입을 겁니다. 여기에 팬츠는 가성비 치노 팬츠. 탄탄하면서 적당한 두께감으로 사계절 내내 활용하시기 좋을 제품인데 깔끔 미니멀보단 좀 더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는 치노예요. 허벅지 툭툭 잡혀 여유롭고 풍성하게 떨어지면서 발등 위로 자연스럽게 곱창지는 기장감입니다. 허리 비조 디테일로 사이즈 조절도 가능해 편하게 입기 좋고 오묘하게도는 카키빛 또는 그레이톤 컬러감이 진짜 예뻐요. 5만원대를 가격대든 나이스. 요런 곱창지는 팬츠를 받쳐줄 슈즈, 제가 추천했었던 킨츠의 에이프. 부드럽고 야들야들한 이태리 소가죽 스웨이드, 살짝 넓적 둥그런 쉐입까지 FW 시즌 포근한 감성으로 신어주기 너무 좋겠네요. 발등 쪽 베크로로 살짝의 핏감 조절 가능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이거 디자인 포인트로도 만족스럽습니다. 착화감도 푹신하고 4.5cm 키높이 효과까지 챙겨줬고요. 킨츠 신상 할인 귀하다 귀해. 할인할 때 구매하셔서 저랑 커플템해요. Stalkers. 마지막 룩은 좀 클래식한 룩을 좀 더 트렌디하고 요즘 감성으로 풀어낸 룩이에요. 먼저 클래식한 워크 자켓을 조금 세련되고 트렌디하게 뽑아낸 요 노이즈의 자켓. 아우터가 6만원이야. 코튼 폴리온 방으로 매끈 부드러운 터치감에 적당한 두께감, 묵직 탄탄한 느낌보단 좀 유연하고
터넘 원단감이에요. 품과 어깨라인은 여유 있지만 기장감은 크롭해서 비율 좋아 보이는 스타일. 카라 부분에 워싱 처리된 레더 소재로 빈티지한 감성 살려주면서 여기 곡선 절개 디테일과 리벳 디테일까지 더해져서 전체적으로 클래식하면서 현대적인 조합. 오묘해요. 베이지는 워크 자켓 느낌 물씬 나고 거의 블랙같이 어두운 톤의 네이비는 이끼 느낌 나는 카라 컬러감이 제대로 포인트 되어줍니다. 이너는 요즘 핫한 스트라이프와 헬리넥 합쳐놓은 제품. 니트 같은 짜임이 매력적인 골지 소재로 컬러마다 원단 차이가 좀 있는데 거미는 부드러우면서 매트한 원단감이고 그린은 완전 부들부들한 원단감. 굵기가 다른 스트라이프라서 더 만족스러웠습니다. 몸 라인이 살짝 드러나는 핏감에 적당히 파인 헬리넥 스타일로 살짝의 섹시미... 나 섹시해? 아니요, 뚱인데요? 흰검 스트라이프는 좀 더 심플한 편이고 그린 컬러는 컬러 포인트 주기 좋겠네요. 요 룩에는 앞서 추천드렸던 치노 팬츠를 활용해주셔도 예쁜데요. 바지만 한번 바꿔볼게요. 좀 더 캐주얼한 감성으로 데님 팬츠를. 맞아요, 제가 추천했던 제품인데 다시 할인받아왔어요. 코튼 레이온 운방으로 야들야들 부드러운 원단감에 탄탄함도 느껴지는 두께감. 핸드워싱으로 히끗히끗한 워싱이 포인트인데요. 앞으로 크게 턱을 잡아주면서 부해 보이는 느낌 없이 와이드하게 흐르는 듯한 핏감. 무심하게 깔랑거리는 그런 핏감의 팬츠. 자, 여기에 전체적인 무드를 잡아줄 슈즈. 컨버스 소재의 깔끔 캐주얼한 스니커즈인데 절개 라인이 포인트가 되어주는 스타일이에요. 두 디자인이 있는데 살짝의 디자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베이지 슈즈는 아일렛을 보면 평행하게 쭉 뻗어나가면서 날렵한 느낌을 좀 주고요. 마일드 슈즈는 끝부분이 U자 형태로 벌려나가 여유로운 느낌을 좀 주는 차이점이 있어요. 인솔에는 오슬라이트 폼 착화감 좋고 아웃솔은 천연고무로 탄력 미끄러운 방지. 굽은 3.5cm로 적당한 편입니다. 베이직 담백하면서 또 깔끔한 스타일의 스니커즈 그라퍼리즈 진짜 자주 손에 가는 편인데요. 베이지 슈즈는 취향에 따라 갈 수 있는 에크루 베이스의 컬러와 블랙 베이스 컬러 두 개 이거 가져왔고 마일드 슈즈는 FW 감성 당당하게 챙길 수 있는 브라운으로. 너무 스포티하지 않은 좀 깔끔 단정한 스니커즈 찾는다 추천할게요.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OC와 함께한 연휴 초특가 휘뚜루 컨텐츠였는데요. 제가 추석 용돈을 받으면 뭐 살지 담아보는 장바구니 보여주기 그런 컨텐츠였어요. 아빠 보고 있나? 나 아직 용돈 받을 나이. 아무래도 연휴 기간이 긴 만큼 택배는 살짝 늦게 올 수 있지만 추가 쿠폰 잊지 마시고 활용하셔서 현명한 소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휘뚜루 하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즐거운 연휴 보내세요. 푹 쉬어요. 너무 놀지 마. 피곤해.